제주 여행 컨텐츠를 올리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하셨던 것 중 하나가 비 오는 날 어디 가나요? 비 오는 제주 어디가 좋을지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과 요청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정 컨텐츠와 더불어 날씨가 안 좋아도 제주 느낌, 여행 감성 뿜뿜하는 실내 여행지들을 한 곳씩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제주 맥주 양조장입니다. 수제 맥주나 에일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제주 맥주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제주 맥주 양조장은 그런 맥덕 분들 뿐만 아니라 제주 감성을 원하는 여행러들을 위한 스팟이기도 해요. 단순히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맥주 한 잔 마시고 끝나는 투어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매력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죠. 이 휑하기도 한 한림 농공단지에 택시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양조장이라기보다 감성 카페, 수제 맥주 펍, 갤러리, 제주 소품샵, 북카페 같은 말이 더 어울릴 법한 공간이었어요. 정말 할 거 볼 거 많은 양조장. 그 출구 없는 매력 포인트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나온 맥주 마셔보기. 금방 만든 음식, 금방 구운 빵이 맛있는 것처럼 맥주도 마찬가지죠. 제주 맥주 양조장에서는 갓 만든 신선한 맥주를 마셔볼 수 있고 제주 맥주에서 직접 만든 안주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운이 좋다면 신제품 맥주를 시음해볼 수도 있답니다. 저희는 출시될 흑맥주를 마셔봤는데 진한 에스프레소 같은 느낌의 흑맥주라 정말 놀랐어요. 카페 같기도 하고 펍 같기도 하고 북카페 같기도 한 공간에서 제주 맥주를 가장 신선하게 즐겨보세요. 두 번째, 비어 도슨트가 알려주는 제주 맥주. 제주 맥주 양조장에서는 비어 도슨트 직원이 직접 공장 투어를 해주는데요. 맥주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꼭 들어가야 할 재료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맥주의 4대 원료라고 하고요.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순히 생산 라인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전 세계 맥주와 우리나라 맥주의 차이점, 제주 맥주만의 특징들을 알려주고 무엇보다 너무 좋았던 건 맥주에 들어가는 재료들과 향들을 시향해볼 수 있었던 점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가봤던 도쿄 산토리 맥주보다 더 감성 돋고 방문객 친화적이고 트렌디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다니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대 이상이었어요. 세 번째, 맥주 전문가와 함께하는 비어 테이스팅. 맥주마다 향이 다 다르고 사람의 입맛도 다 다르고 어떤 잔에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맥주의 맛도 달라진다는 사실. 지금껏 내 입맛과는 무관하게 한 가지 방법으로 맥주를 마셔온 게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분들은 꼭 비어 테이스팅 클래스를 들어보세요. 청량감을 우선시하는지 향을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최애 맥주 잔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 맥주의 신선한 생맥주 한 잔과 여러분의 눈, 코, 입으로 그 차이를 직접 느껴보세요. 네 번째, 나만의 굿즈 만들어가기. 제주 맥주와 제주를 소재로 한 여러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체험 신청을 하시면 저희처럼 이렇게 새겨놓고 싶은 단어를 맥주잔에 새겨서 가져갈 수 있어요. 제주 맥주를 마시기에 최적화된 글라스에 나만의 레터링을 해보는 건 정말 좋은 추억템이 되겠죠? 정말 간단한데 뭔가 뿌듯해요. 그리고 소품을 뭔가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면 스트링 아트도 해볼 수 있는데요. 참나무판에 박힌 못에 실을 감는 건데 이게 처음엔 막막한데 하다보면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중간중간 직원분들이 도와주러 와주시니까 똥손이어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제주 감성 폭발. 제주 로컬 맥주답게 이곳에는 제주만의 감성을 트렌디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을 찍을 곳도 정말 많죠. 빈백 소파에서 책맥을 할 수도 있고 제주스러운 포토 스팟들과 제주 맥주만의 이쁜 포토존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갈 수도 있어요. 여섯 번째, 원데이 클래스로 맥주 박사 되기. 제주 맥주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이 직접 자기만의 특기를 살려 클래스를 개최하고 있어요. 단순히 맥주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맥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멋졌어요. 저희가 갔던 날은 제주 향토 음식과 제주 맥주를 페어링한 제주 미식 문화 클래스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비어 사이언스 클래스도 운영 중인데 맥주에 대해 정말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온몸으로 맥주를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제주 여행 갔는데 비 온다고 시무룩해 하지 마시고 서부 한림의 핫플 제주 맥주 양조장에 가시면 즐길 거리도 먹고 마시고 쉴 공간도 예쁜 굿즈에 감성 돋는 포토존까지 넘쳐나서 밖에 날씨는 생각도 나지 않을 거예요. 양조장이 이렇게 감성 돋을 수 있을까요? 정말 밖으로 나가기 싫어지겠죠?
여기까지 아일랜드 트래블러가 추천하는 비 오는 날 실내 여행지 첫 번째 제주 맥주 양조장이었습니다.